아, 어떡해, 어떡해. 아, 진짜.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어떡해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 대박.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션 119의 1급 비밀 요원 서유리 요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1급 보건복지 정책들을 티끌만큼의 오차 없이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미션 119. 오늘도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오늘의 미션이 도착했네요. 나의 복지 현황, 차세대 땡땡땡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의 복지 현황? 복지 현황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번 미션에 대해서 아시는 국민분들이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요원, 국민분들께 미션의 답을 물어봐 주세요. 저 취업할 때 고용지원? 그 서비스 받아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죠. 모르겠는데요. 역시 많은 국민분들이 정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나올까요? 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거 정답 아니에요? 이거 나 오늘 정답 맞히는 건가? 자, 얼른 전문가에게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요원, 나 정답 맞힌 거 맞죠? 지금 당장 이곳으로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수 있는 보육료, 또 기초연금, 또 기초생활수급 같은 복지사업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약 10년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구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복지사업도 많이 변화를 했고 정보통신기술도 크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를 수용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일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 차세대 추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정확하게는 차세대 복지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차세대 복지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복지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기능을 구축을 했습니다. 복지로는 국민들께서 복지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또 중앙부처 복지사업이 약 360여 개 그리고 지자체 복지사업이 약 6천여 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세대 복지로에서 저희가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그동안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받고 계시는 자신의 복지 급여 현황을 그리고 또 온라인 신청이나 이런 민원 처리 현황을 한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 복지 지갑이라는 기능을 새로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나 출산 같은 가구 구성의 변화가 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미리 저희가 찾아서 안내해드리는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작업에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리고 LGCNS 컨소시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복지로를 국민들의 시각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 약 50여 명의 일반 국민들을 저희가 모셔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화면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실제 사용도 해보시면서 테스트도 해보시면서 저에게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정답인 줄 알았는데 정답은 아니었네요. 자, 하지만 이번 미션의 정답은 복지로였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복지로에 접속해보니 정말 많은 복지 정보가 담긴 대표 복지 포털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 개발 과정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국민참여단은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참여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요원 지금 당장 국민참여단을 찾아가세요. 기존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는 중앙 지자체를 통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조사, 지원하는 업무 처리를 진행했었는데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민참여단은 일반 국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시스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점 등을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이용자, 수혜자 중심으로 개발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변 분들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가 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 출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궁금증과 제 개인적인 소소한 아이디어 같은 게 생겨나면서 아, 이거를 정책 개발 과정에 투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올 초에 그 국민참여단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제가 느끼고 체험한 걸 바탕으로 전상 개발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게 직접 투영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색다른 경험과 유익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나중에 이제 개편돼서 오픈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그 한눈에 편리한 정보를 얻게 되실 텐데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처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힘이 되어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9월에 일부 개통되는 복지로를 통해 놓친 복지 정책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세대 복지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12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복지 현황, 차세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늘도 미션 클리어!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 좋아요는 저도 좋아요. 더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려요.